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도 하나 사고, 이게 이렇게 한 1단이 드러나고 2단이 이렇게 들어있고. 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자. 초점이 자전거 안 맞춰지지? 이 메탈의 질감이 느껴지나요? 약간 이제 주물 느낌이 나는데, 일단 금속이 표면 뭐 잘 돼 있고, 디테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게 무거우니까, 그리고 튼튼하다는 그런 메탈 프레임이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쁘네. 색깔 보세요. 와. 나사들이 가운데 있네요. 비스가 여기 있고, 볼트인지 비스인지가 있고, 이렇게 2단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부속들,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이 빨간색은 뭐지? 뭐 어떻게 조립하라는 거야? 하여튼 매뉴얼 한번 봅시다. 조립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MG는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메탈 부품이 여기 몇 개 있네. 딸깍거리네. 하여튼 뭐 중국말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이거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폰이 워낙에 좋아서. 일단 이렇게 금속 부품 조금 더 들어있고, 이 사자비 머리뿔 같은데 얘 금색이에요. 근데 원래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얘도 금속입니다. 금속 부진해요. 일단 이렇게 가지고 이 메탈 프레임이 가격이 37,000원에 샀거든요. 이게 37,000원.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일본의 정식 마녀 옵션이거나 반다이 정품 옵션이면 아마 이 정도면 겁나게 비싸겠죠. 뭐 10만원 돈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몇 개에 몇만원 뭐 이런 식이겠는데, 하여튼 푸짐합니다. 하여튼 중국제 고맙네요. 지금 일단 반다이 건 너무 비싸서 사자비 코팅 버전 이런 건 장난 아니에요.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사자비 메탈 프레임을 만들다가 일단 중간 보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 미쳐버린다 이거. 네, 사자비. 그리고 이게 다반 사자비 그냥 노멀로,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만들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메탈 프레임에 다반 제품에 다반 코팅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이 아무래도 안 꽂히는 부분들이 생겨서 미쳐버립니다. 자, 어디까지 해야지 이제 나오지? 네. 일단 이 정도 만들다가 힘들어서 보겠어요. 프레임 만드는데도 매우 힘들고, 이 지금 요거는 대충 붙여놓긴 했는데, 하여튼 이 메탈 프레임의 이 무게감은 정말 끝내줍니다. 이 생노말, 지금 저 생노말이 있는데, 이 무게가 되나? 하여튼 좀 올려봅시다. 하여튼 이 그냥 생사자비의 이 가벼움 이야기하고, 고음은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요거는 좋긴 좋아요.
메탈 프레임의 무게감하고 여기 질감이라든가 뭐 디테일은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노멀노멀하죠. 자,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또 레인브룩 관절에선 이게 똑딱이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 다리 쪽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잘 돼 있고 허리가 좀 부실한 게 다반 거 이거 벌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야 이게 비리비리해요. 이거를 뭔가로 감아주든지 본드질을 해주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되는데 툭툭 떨어지죠. 조립도 똑바로 안 되고 이게 여기 이 안쪽 부분에 여기 달아 있는 거 보이죠? 이런 데는 갈아서 어떻게 쑤셔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이에 꽂혀야 되는데 안 꽂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입을 잡고 밀어넣어도 여기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안 들어가요 여기. 이런 거 다 갈아서 자리를 다 잡아주고 필요하다면 잘라버리고 그냥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 그리고 여기 볼트로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이게 볼트라 그래야 되나? 비스나 볼트 이게 나사가 박혀 있는데 박아도 이렇게 뜹니다. 이게 최대한 감았어요. 감아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아 메탈 프레임 3만 얼마에 메탈 프레임 뭐 수정하긴 한데 다만 코팅 프레임 아 절대로 조립이 안 된다. 이 뜨는 거 보이죠? 이거 여기 가운데 비어 있고 자 이거 조립 안 돼 있죠? 이제 갈아서 자리 잡아요. 뭐 이런 실린더 같은 경우도 은색 부품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뭐 나름 괜찮고 어깨 특히나 팔 부분에도 좀 빠지죠. 여기 할까? 여기도 딱딱딱딱 클릭이 되거든요. 팔 부분도 나름 괜찮은데 아쉽게도 다반 코팅하고 얘랑은 좀 우리 관련해서 진짜 많이 갈아내야 될 것 같다. 다 뜨고 여기 다 뜨고 다리 쪽이 아주 쥐약이라던데 이거 다 갈아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 미쳐버립니다. 똑바로 이렇게 꽂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게 이빨을 보시면 안에 다 찝혀가지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 만 겁니다. 여기가 하여튼 엉망입니다. 그래도 이 메탈 프레임의 무게감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한 1kg 되는 것 같아. 아직 완전히 다 붙인 건 아니거든요. 조금 부품이 남았는데 팔쪽에 일단 이만큼 만들다가 요거 이 밑에 이만큼 조립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중고 사자비를 하나 구입을 했고 이거 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중고 사자비 네, 보이십니까? 중고 사자비 이거 만원 주고 샀고 네, 얼굴만 지금 코팅 버전 꽂아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총하고 얼굴만 이 손도 미쳐버리네. 네, 손도 힘듭니다. 아무튼 다반 사자비 메탈 킷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죽겠습니다. 사자비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